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저는 돈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솔직하게 할 거예요. 아, 매우 새콤합니다. 무가 너무 하얘요. 마음에 안 들어요.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. 일단 주는 젓가락 모양도 그렇게 이쁘지가 않아요. 좀 뭐랄까 좀 당 맛이 좀 세요. 정말 치킨 이렇게 만드는 건 치킨계의 수치다. 약간 자메이카 통다리구이 유사 그런 느낌인데 일단 맛없어요. 사실 요 정도만 먹고 남기겠습니다. 이거는 일단 종류대로 세 개를 먹어봤는데 보시다시피 제가 잘 먹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만큼이나 남겼어요. 지금 너무 실망스러웠고 BBQ 제 광고가 억울하시면은 연락주세요. 제가 제대로 싸워드리겠습니다. 전 이런 악덕 기업 싸워서 제가 이겨내겠습니다. 저 32만 구독자 유튜버 원하답니다. 그로부터 거의 9개월? 10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 같네요. 여러분, 광고는 이렇게 따내는 겁니다. 근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돈을 받았다고 해서 거짓부렁으로 광고할 생각은 없습니다. 뭐 알아서 광고 잘리겠지. 오늘은 먹어도 되냐고요? 아, 일단 그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?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요즘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. 밀가루는 뭐 거의 뭐 반년 이상 안 먹었고 탄수화물은 2개월째 안 먹었어요. 두 달 만에 치팅데이를 BBQ 치킨과 함께 하는 겁니다. 최고의 치팅데이 아니겠습니까? 다들 치킨 먹을 준비 뒤에 쿠션! 아 그러네. 광고 중인데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지. 치킨이 배달 왔나봐요. 야, 요즘 치킨은 이렇게 세팅을 해서 오는구나. 감사합니다. 야, 이거 오토바이에서 안 쏟고 어떻게 준비를 하셨지? 진짜 드실 건가요, 아나님?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어쩔 수 없어요. 그리고 두 달 만에 치팅데이니까 인정해 주셨잖아요, 이거는. 야, 어떻게 이렇게 치킨을 이렇게 먹을 수가 있지? 이렇게 맛없는 거를? 아, 저는 사실 치킨이 제가 제일 혐오한 음식 중에 하나라서 도저히 못 먹을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도시락 좀 챙겨왔거든요. 저 타제품 광고는 안 되는데? 아, 그냥 제 도시락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그런 거 아니에요? 아, 알겠습니다. 저 무슨... 치킨에는 황단지가 골고루 포함되어 잠깐만. 있습니다. 이거는 여러분 이거 순수 애드립이거든요? 그럼 맛있는 치킨을 좀 먹... 아, 닭가슴살 먹는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? 너무... 컨셉이 너무 치졸한가? 아니 컨셉이 아니라... 그러면 한번 좀 소개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. 성우님이 불편하지 않으셔서 일단은 제가 이제 들었던 정보들이 있습니다. 요게 이제 오징어 먹물을 사용해서 만든 까먹물 치킨. 생긴 게 좀 독특하게 생기긴 했어. 목욕탕에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. 목욕탕에서 이게 왜 있어? 각질 제거제랑 똑같이. 그리고 요게 이제 눈 맞은 닭. 말 그대로 눈을 맞아서 눈 맞은 닭이래요. 그리고 요건 이제 파더스 닭인데 옛날에 아버지들이 사오는 그 치킨 그 감성을 좀 살리는 그 느낌이에요. 자, 소개를 해야 되는 목록 중에 또 레몬보이 이것도 승호님이 이거는 제가 사전 얘기 안 드려서 죄송한데 스파클링 레몬보이라고 BBQ 자회사에서 만든 거예요. BBQ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건데 승호님은 먹으면 날 혼낼 겁니까? 사실대로 얘기를 해도 돼요? 아니요. 아, 하지 마요? 아, 예, 알겠습니다. 아, 설마... 아니, 편집하면 되니까 해보세요. 비만의 주요... 오케이, 이거는 편집을 할 거예요. 여기까지만 할게요. 오케이, 오케이. 근데 여기에 지금 이것밖에 마실 거 없어요. 아세요? 진짜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가? 개 잘 만들었다. 레몬맛 음료니까 사실상 이 치킨물을 조금 이렇게 좀 역할을 음료수 역할로 바꿔서 만든 거거든? 맛이 좀 입가심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.
아니 물을 안 마셨더니 아 네. 어, 뭔가 열이 왜 이렇게 덥지 여기? 맛만 보시면은 어 그렇지. 아니 방금 넘칠 뻔해가지고 방금 아니 넘칠 뻔해가지고 방금 진짜 맛있다 근데 상큼한 과일 음료를 먹고 나면 입가심이 되기 때문에 그 식욕을 좀 돋군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치킨 먹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까먹물부터 한번 시작해볼게요 그 까먹물 먹으면 저는 깜장 닭가슴살을 먹겠습니다 아 오케이 좋습니다 Cheers 이 맛이 왜 부드러운 거 했더니 이게 엉칫살로 만든 거예요 엉칫살? 그 닭다리살 있잖아요 부드러운 거 네. 이거는 이렇게 입속에 들어가면 그냥 싹 사라져 아 그 엉칫살 말한 거죠? 그 지방 엄청 들어가 있고 먹으면 바로 살찌는 거 네 몸에 안 좋은 거 그리고 또 생소한 이름이 또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? 와 이거 진짜 이거 백년초 소스래요 새콤달콤 이제 이 치킨은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이 백년초 소스를 좀 같이 유의해서 먹어야 하는데 여기가 감귤칩? 제주 감귤칩? 이거를 토핑으로 주더라고 이렇게 먹는 거 맞아? 아 이렇게 먹는 거 맞아? 제 입에 여름이 오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까먹물에 이어서 눈 맞은 닭 뭐 이거 다른 사람들 영상 보니까 이걸 먹고 썸 타면은 눈 맞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되게 듣고 계세요? 듣고 있어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좀 잠깐 들어주세요 와 야 아 왜? 일단 요거는 장점이 그 흔히 말하는 닭봉이랑 날개 부분으로만 돼 있어가지고 뻑뻑한 살이 하나도 없거든요? 와 근데 아니 먹어봐요 참 아 미안해요 아 나 옆에 일반 친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 근데 제가 웬만하면 먹고 싶은데 네. 운동한 사람으로서 저도 몸을 만들 때 이렇게 몸 만든 사람으로서 약간 제 몸한테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만 잠깐 들어주세요 무게가 좀 있어가지고 아, 어, 치킨 어디갔지? 치킨 아니 치킨이 없어졌어 치킨 어디갔어요? 어? 치킨 어디갔어? 아 뭐야 아 근데 제가 웬만하면 먹고 싶은데 네. 그래도 운동한 사람으로서 자 이번엔 파더스 치킨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이만한 닭이 한 마리 통째로 와 이게 지금 두 마리인데 종류가 두 개예요 이게 얹어져요 하얀 거 얹어진 게 와사비래요 와사비 버전이랑 간장 버전으로 와 대박이다 이건 진짜 점점 딱히 뭘 숨기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아니 대박으로 살찌겠다고요 아~ 지금 어 기름이랑 단백질 어 당분 들어가면 어떻게 살찌잖아 대박으로 살찌겠다고 그래요 와 진짜 감성이다 아빠가 사왔던 옛날 통닭 느낌이 저 잠깐 효도 좀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웬일이야? 아니 그게 아니고 아 치킨을 먹다가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 아니 웬 놈 치킨을 먹다가 아빠 생각이 나? 아니 그냥 무슨... 뭐 치킨을 먹다 보니까 막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가지고 치킨을 먹다가 아빠 생각이 난다고? 응. 야, 그 요새 새로 나온 거 아니야? 어? 어? 아빠 그걸 어떻게 알아? 야, 그거 있잖아. 그거 저 파더 치킨이라고 마. 어? 어디 건지도 알아, 아빠 혹시? 그게 어디더라? 비비큐인가? 아니, 아빠 그걸 어떻게 알아? 난 지금 이게 요새 치킨이 느끼하고 그렇잖아. 어. 특이하더라고. 어, 맞아. 옛날 통닭 느낌 살려가지고. 야, 근데. 너 그거 저 무슨 뜻이냐? 파더 치킨이 아빠의 치킨?
그러니까 임마 왜 너 혼자 먹어? 아빠가 아빠랑 같이 먹어야지. 아니 광고라서 지금. 광고고 뭐고 같이 한입 하자고. 아빠하고 아들은 깐부잖아. 근데 어디야? 아 아버지 나 저기 여기. 아이고 여기 안 들리네 갑자기. 우리 아빠도 알고 있는 이 파더스 치킨 이게 위상이 대단한 거예요. 성훈이도 한번 더 드셔보실래요 이것도? 닭가슴살 중에 뼈 있는 거 없지 않았어요? 갈비. 갈비. 닭갈비. 닭갈비가 얼마 닭이 얼마나 큰 걸 먹었길래 갈비 뼈가 이만해요. 닭갈비. 이게 오골계네. 오골계야. 오골계. 아 존나 맛있다 진짜. 그쵸 그쵸 존나 맛있죠. 진짜 맛있다. 이렇게 된 거 그러면은 나머지 한도 만남 좀 보시는 게. 저 이거 먹을래요. 어? 뭐야? 와사비? 와사비. 여기 있죠. 여기 와사비 붙여놓은 거예요. 아 왜냐면 여러분 제 와하님 보니까 아니 치킨을 먹을 줄 몰라요. 치킨 이해도 안 되셨던 분이 뭘 알아요. 좀 깨작깨작이라도 드시는 게 낫지 않아요? 컨셉 잡으려면. 먹으러 데려온 게 아니고 약간 컨셉상 저를 말리는 컨셉으로 데려온 거예요 성원님을. 아 지금 말리고 있잖아요. 나 다 못 먹게 말리고 있잖아요. 지금 저쪽 가서 먹어가지고 다 못 먹게 말리고 있잖아요 지금. 지금 스타크래프트 맵을 따지면 무한 맵이 아니고 유한 맵인데 이 자원을 다 쓰려고 하시니까 제가 먹어서 다 못 먹게 말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. 와인 치킨 먹는 거를 막기 위해서 제가 아까 닭다리도 뺏었잖아요 일부러 먹을까 봐. 성원님 저 배불러요 이제. 안 먹어도 됩니다. 안 드셔도 돼요. 아 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? 어? 아니 뭐 버린다고 이런 게 아니지만은 뭐 나중에 먹거나 덧다가 다른 사람들 줘도 되긴 하지만은 저는 다 먹었습니다 이제. 아 배불러. 오늘 기회를 주신 BBQ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잘 먹었습니다. 아유 오늘 고생했어요. 뭐야 누구 왔다 갔다 하는데? 그래? 누구야? 어! 뭐야 아니, 너? 밖에 먹물 냄새 치킨! 오씨! 실장! 뭐냐고! TBQ 까먹물 치킨 아니야? 어 맞아! 아니 왜 말을 안 해! 쉣! 또 진짜 인생 절반 손해볼 뻔했네! 아니 뭐야 너 아니 나 씨 여기 지나가고 있다가 밖에 저 고속도로에 먹물 냄새나 치킨 냄새가 나왔고 그 설마 설마 했지! 아니 이거 맞아야 돼 진짜로! 아니 너 오늘 군대 동기들 만난다면서 우리. 아 그게 중요해 지금? 아 진짜 아니 선수님 왜 이거 왜 이거 왜 이거 이거 원래 드시고 계시면 어떡해요? 아우 진짜 이거 죽어야 되나? 어? 죽어야 되나? 지금 형들? 다 오늘 솔직히 아무것도 안 먹어갖고. 어 그래 그럼 뭐 가져가도록 해. 잠깐만 어째 또 설마 파더스 치킨? 옛날 우리 아버지들이 가족들 생각하면서 맞아 그 치킨이야 퇴근길에 사왔던 그래 그런 통닭을 미국에서 재탄생시킨 파더스 치킨 아니야? 그 애들하고 맛있게 나눠 먹어. 잠깐 갈증 가더라. 아 당연하죠 씨 이해합니다. 아 이렇게 우연히 지나가던 군대 후임이 치킨 냄새를 맡고 나무 치킨까지 가져가니까 광고가 정말 알맞고 깔끔하게 알차게 끝나지 않았나. 왜 왜? 형 아주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한데 어. 스파클 레몬보이라는 거 알아? 어 BBQ에서 이번에 새로 만든 음료야. 형 어떻게 알아? 사실 어! 아니! 스파클 레몬보이가 아직 하나 남아있어. 너를 위해 준비하진 않았지만 하나 나왔기 때문에. 신장 네가 가져가도 좋아. 비비큐에서 만든 비비큐에서 만든 밖에서 못 사잖아. 들어가지 마세요. 갑니다. 참 오늘 참 엉망이네. 진짜 오늘 광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아니 몇 킬로미터 바깥에서 운전하면서 지나가던 군대 후임들까지 홀려가지고 찾아와서 먹게 만드는 엄청난 BBQ 이거 시켜먹지 않을 수가 없겠구만. 들어가지 마세요 옆에서. 얼마나 많이 드신 거예요.
탄수화물 이 정도 먹어도 살찌진 않아요. 진짜 다이어트 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몸적인 다이어트적인 것은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통달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맛은 사실 얘는 위험해.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치팅데이 때? 어, 얘는 위험해. 근데 얘네 둘은 안전해. 설탕이, 당이 없잖아, 얘들은. 어, 맞아요. 당이 없어. 맞아, 기존 치킨에 비해 우리 당이 몸이 없어. 살찌는 건 당 때문에 살찌는 거거든요. 인슐린이 나와가지고. 우리 인식 자체가 이게 치킨 살찐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. 오히려 공깃밥에 된장국이 더 쪄. 나는 나네, 나네요, 나는 나너요. 아따까 스키 때, 스키 스키 때 노래답게 주요 이요 삼켓대.